의뢰인 3333특화 1500 아르카나 유저 3333 세팅으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일 났죠? 지금 원한 없어요, 지금. 황후도 없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가격 타협 볼 거면요. 이건 각인 배워야 됩니다. 일단은 황후 배울게요, 이거. 삽니다. 중갑을 꼭 넣으라고요? 아,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갑 넣으실 거예요? 야, 근데 원예 각황 중이면은 진짜 이건 돈이 아까운데. 자, 원예 각황 중이면은 지금 가격 타협을 볼 거면은 돌에서는 원안을 땡기면 안 돼, 일단. 돌을 각성으로 가거나 아니면 원안 오악세 다섯 개를 발라버려야 되거든? 그냥 중갑을 빼라고요? 그러면은 잠깐만. 원예 각황 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 중갑 빼셔도 이거 발이 들어가면은 아니 괜찮아요. 이게 차라리 나아요. 아, 일단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본주님 듣고 계시죠? 이거 지뱃세 갈 거죠? 그럼 각성 넣어야 돼요. 33331은 세팅 불가능이에요. 그거는 돌 쇼부 봐야 돼요. 그거는 세팅 불가능이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갑니다. 항상 돌이 문제야, 님들. 그러니까 솔직히 이러잖아요. 보세요.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악셀을 먼저 맞추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돌을 먼저 깎고 들어가면 그 돌에 맞춰서 악셀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타협을 못 봐. 근데 악셀을 맞추고 돌을 들어가잖아? 그럼 돌에선 타협이 충분히 볼 수가 있으니까. 돌 먼저 깎는 거랑 돌 먼저 안 깎는 거랑 차이가 뭐냐면 악셀 매물 상태에 따라 그래. 악셀 매물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죠. 33333을 갈 때는 거의 맥시멈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악셀을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악셀가 만약에 53 악셀가 존나 없어. 막43 이래. 그러면 돌을 먼저 깎아야겠죠. 당연히. 깎아보고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뭐 그렇게 해야 하니까.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악셀 세팅을 해봤잖아요? 근데 돌을 먼저 깎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뭔 세팅이냐면은 뭐 배마 마냥, 범분 배마 마냥 이렇게 악셀 널려있는 거. 이런 거는 돌을 먼저 깎아도 돼요. 이런 클래스가 문제예요. 황후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니까. 하, 오랜만이다. 자, 드가사. 자, 원하는 발입니다. 물리 법칙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75%와 65%에서 보면 된다. 75. 원안 한번 누릅니다. 붙었죠? 65. 붙을 확률이 더 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물리 법칙에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지. 이 65%는 큽니다. 눌려. 붙어. 55. 이제 여기서부터야. 이 새끼가 될 돌이냐 아니냐는 바로 이 55에서 갈린다. 실패 확률 45. 성공 확률 55. 누가 봐도 성공 확률이 더 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파란색을 딱 누르는 순간 붙었어. 그러면 이 새끼는 될 새끼다. 여기서부터 방정과 주전만 안 떨면 무조건 간다. 아, 일단 66으로 타 봐. 일단 66 하고, 일단 베이스 돌. 아, 제가 입만 담으면 좀잘 깎아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씨발! 아, 야, 목걸이. 아, 특신. 아, 좋네, 아쉽고요. 특신, 치트. 요거 좀 훌륭하지 않아? 특화가 조금 좀 찝찝하긴 한데. 목걸이를 가는 게 골드를 좋네, 아끼는 거죠. 아, 근데 지금 타협 볼수 있는 게 이거거든? 지금? 뭐, 요 정도로. 요 정도로 하시죠. 사실 마음 같아선 요걸 좀 가져오고 싶긴 한데, 특신이니까. 치트구로. 목걸이 치명 높은 걸로. 그러면 나쁘지 않네요. 이걸로 가져가고요. 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요거 사시면 될것 같거든요. 뭐 페널티 적은 걸로 요거랑 요거가 가격 차이가 이거 가져와. 이거 맞지? 지금 각성 5의 발이삼. 각성 5의 발이삼 맞다. 아니요, 기대기 어차피 지금 사는 거 없습니다. 이거 살게요, 바로 그냥. 자, 지금 여기까지 오면은 일단 발이 완성, 얘는 완성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원한 각성인데. 원안 5에 각성 3을 사고, 그리고 황후 3에 각성 2를 사던가, 뭐, 이렇게도 악세는 끝납니다. 아니면은, 각성 5에 원안 3을 사고, 나머지 하나 사도 끝나요. 그러니까, 이 원안 각성 악세는 하나 비싼 거 사고 마무리해도 끝이에요, 그냥.
자, 일단은 좀 있어. 가격이 좀 세요. 그리고 이거 페널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데 살 거면 이거 사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이거 절대 이 가격이 나오긴 할 텐데 이거 너무 비싸요, 인간적으로. 좀 악셀을 쓴다면은, 돈을 쓴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나마 요거거든요? 그나마?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가격이 좀 세. 각오의 원삼은 좀 세. 세긴. 원호의 각스리를 봐볼게요. 원호의 각스리를 봐볼게요. 야, 원호의 각스리로 가자. 원호의 각스리. 봐봐, 야. 깔끔하다. 2찰 들어갔네. 이거 방금 올렸는데. 요거 좀 깔끔하긴 하네. 근데 8만골이면은 사실 조금 오버 가격 아닌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각스리에 황삼을 사야 되거든? 각스리에 황삼이 일단 매물이 있는지 먼저 볼게요. 이제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보면 돼요. 황후학생은 좀 가격 타협 볼 건데 전설로 봐버리자고? 네, 전설로 가는 게 또 싸게 먹히긴 해요. 지금 노 페널티를 좀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살 거면 이거 사는 건데 어차피 내가 봤을 땐 금방 가닥길 악세 같은데 잠깐만요. 이속감 이걸로 일단은 타협 보겠습니다. 1회 거래 가능해요. 이거는 1회용이야. 인스턴트 라면이에요. 보이시죠 지금? 한번 먹으면은 이제 나중에 못 먹어.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은 지금 예둔 끝났고요. 각성에 원안. 아, 원안에 저 뭐야? 황후 끝났고 원안에 각성 사면 끝이네. 마지막에 귀때기죠. 이거는 가격 타입 못 봅니다. 솔직히 이거는요. 가격대가 좀 있긴 있는데 아, 근데 솔직히 너무 비싸거든, 이거. 좀 거품이 끼긴 끼는데 그냥 돌 시원하게 깎았으니까 살 거면 이거 사야 돼. 뭐 페널티도 나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이 악센 사면 좀 오래 쓰긴 해. 이거 돌 잘 깎았으니까 이건 좀 비싸요. 이건 비쌉니다. 근데 살게요 그냥. 세팅은 마무리가 됐어요. 세팅은 마무리가 됐고 자 혹시나 나 이거 어디 가서 20만 골 정도 주고 맞췄다 했는데 그 사람이 야 이걸 20만 골이나 주고 맞춰? 이러잖아요? 그 사람 주댕이 찢어버리세요 그냥. 이건 진짜 무조건 싸게 맞춘 거니까 뭐 요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접종할게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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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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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